만족하십니까? 어디요? 아메리칸 뷰. 마음에 들어요. 우리 몇 명이야? 자, 1분어. 1분어 한번 하죠. 설마 하나에 다르게 뭐 있나? 들어왔어. 미스 메뉴. 이렇게 영어 잘하잖아. 뭐라고? 한국어로 시켰어. 아, 재정이긴 한데 다 시키자. 그래, 고맙다. 근데 다 드시면 그냥 막 드시면 같이 먹자 일로. 그래, 같이 먹자. 장민아, 뭐 먹을 거야? 먹었어. 장민아, 아, 재미없어, 재미없어. 장민이 계속 찍어야겠다, 세상에. 무슨 초밥 제일 좋아해? 저요? 형이 형은요? 아, 내가 물어봤잖아. 저 연어 초밥 좋아합니다. 연어 초밥? 네, 근데 가까이 안 와도 돼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알았어. 근데 치킨 있지? 어, 잘 먹네, 잘 먹어. 맛있다. 아, 맛있겠는데? 드리플로 하정우 전파요, 전파. 백종원 선생님 따라해봐. 빨리. 일단 고기가 부드럽습니다. 김재상이랑 친구. 김재상이 자기만 나눠 먹으려고 한 거야. 한 개로 다섯 명? 혼자서 못 먹죠. 너 혼자 먹을 것 같은데? 맞긴 한데 양이 많아, 양이 많아. 야, 근데 회전 처음 맛집이다. 감자튀김 사람 처음 맛집. 이게 나도 먹어. 야, 맛있다. 여기다, 여기다, 재상이. 아, 빨리 먹어봐. 야, 맛있어? 당장은 내일이 되겠지. 내 한번 쉽게 쏘면 잘 먹는다. 일찍 자고 스타일 스타일이야? 즐기라고 했어. 너무 커. 먹고 싶었는데. 아, 난 먹을 수 있어. 어, 그래. 지금 느끼한 거. 아, 미안. 나 밀렸네. 와. 좋다. 지금 차 타면 바로 네. 오바이트. 형님이 노래하고 싶대요. 나 오락실랑 가봅시다. 안녕하세요. 얼마요? 뭐야, 뭐야. 아니야, 아니야. 돈 안 넣었잖아. 아, 진짜 여기서 하는 건가? 아,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, 아, 여기서 이제 하고. 아, 여긴데. 아, 내가 줄게. 아, 잠깐만. 내가 놀게요. 아, 일단 춤 춤. 와, 대박. 와, 야, 나 얼굴. 너무 이상해.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풀 수가 있거든요. 야, 와, 이런 거 아주 좋아요. 들어가세요. 잠깐만, 이게 끝인데요? 이거 한 장 나온 거예요? 저희 한 20분 결과물이 이거예요. 아저씨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. 뭐 있는지 구경 좀 해. 과연? 아, 안 됐다. 아, 좀 더 왼쪽으로 왔어야 됐나? 역시 여기 한국이랑 똑같네요. 진짜 맛있다. 옷 살 거 아니야? 아니, 아재야. 진짜. 선수 신발에 관심 많아요, 선수.
신발 정도 100만 원인데 이거? 어, 에? 이게 100만 원이야 왜요? 잘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.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. 완전 아메리칸. 야 이거 안에도 맞아. 이거 사진 한 장 찍어놔야 돼. 맞아. 이쁘다. 이렇게 로봇처럼 얘기해요. 봐 바다 있어. 와 대박. 목소리가 안 들려. 들어갔다 안 봤어. 왜 입을 쩍 벌리고 아 습관이에요 입 벌리고 아니, 입을 쩍 벌리고 있길래 저기서 밥 먹었었거든요 저번에 4층 스테이크 아 근데 그때 저희 먹을 때 옆에 다 연인이었는데 저랑 태훈이 형만 이제 딱 남자 둘이 와가지고 받아보면서 둘이 스테이크 먹고 다시 보니까 어때요? 왜? 아 시간이 너무 빨라요 어, 울고 있는 것 같은데요? 네, 바다가 너무 이뻐서 울고 있는 것 같은데 장민이가 지금 아, 맞아요 맞아요 아 여기 카메라 봐주세요 팬분들이 보고 있어요 태훈이 형 진짜 왜 그러십니까? 오늘 하루 이렇게 시간 내서 그 PD님들이랑 같이 놀 수 있어서 진짜 좋았고 또 내일 또 이제 시작하는데 막 캠 잘해가지고 이제 내년 잘 준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. 야, 승희 허용발 잘 받았다. 멋있다잉. 오늘 하루 어땠습니까? 아, 일단, PD님들 덕분에, 네, 택시 타고 못 갈 거리 같이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, 좋은, 잘, 재밌게 잘 갔다 온 것 같습니다. 놀았던 것 같아요. 오늘 하루 어땠나요? 네, 오늘, 쉬는 날, 진짜 시간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. 재밌었어요. 감성 구도라. 아니요 뒤에 딱 나오고 재밌을 것 같아요. 해적관도 하고 여기도 아메리칸 빌리지도 오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? 버스 차 타고 이동하는 거요. 죽을 뻔했어요. 시청 사진 찍었는 거 어땠어요? 좋던데요. 예? 오늘 마지막일 것 같아요. 아 그 스티커 같아요. 네, 저는 안 찍을 것 같아요. 혹시 본인 외모를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3점이요. 오늘 하루 일본 와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었거든요. 미야자키란데 여기 딱 나오니까 이제 약간 해외 온 그런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되게 진짜 재밌었습니다. 진짜 일단 이 배경이 너무 좋습니다. 진짜 약간 힐링 돼요. 약간 딱 혼자 이렇게 음악 하나 딱 들으면서 이렇게 산책하고 있어요 지금. 오늘 다 같이 선수들이랑 추억을 만들었는데 아 네 혼자